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에는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 뭐 유튜브 창, 채널 K 플레이어 창으로 인사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나 오늘도 우리 임영웅 히어로님 때문에 이제 여기 함께 이사를 오셨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 이사 오신 우리 많은 시청자, 청취자분들 반갑고요. 예뻐요님, 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10만 돌파에 이어서 벌써 11만이 돌파가 됐어요. 일단 여러모로 예,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된 거 말고 이렇게 된 거 있죠. 예, 좋아요 버튼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함께 좀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컴 님도 반갑습니다. 임영웅 씨 아시죠? 저는요, 임영웅 씨가 그 미스터 트롯 할 때부터 딱 눈여겨봤고, 전 딴 걸 전 내가 노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들었으면은 인성 자체 몇 번 나올 때마다 깜놀했어요. 너무나 정말 어머니한테 잘하고 이런 포퓰리즘. 네. 진짜 대박입니다. 그런데 특히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어주셨잖아요. 그러게요. 영웅. 네.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무슨 영자세요? 저는 영이죠. 젊을 영. 그래서 저 영어 이름이 보면 항영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영 하면 한 번 더 물어요. Are you young? I'm really young. 딱 그러거든요. 전 이름 진짜 좋아요. 영입니다. 영어로. 이름. 그럼 동관, 김동관 팀장님은 동관이 네네. 어떤 뜻이에요? 동력동의 너그러울 관입니다. 아, 그래서 너그러워. 약간 뭔가 여유 있고 너그러우셔. 좀 빼야 네. 됩니다. 성실함이 너무나 지나쳐서 빼야 돼요. 네. 좀 이렇게 덜어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예, 우리 데미안님 바쁠 때겠니 함께해 주고 계시고 저도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양쪽에 여쭤봐 드렸으면 앵커님은 어떻게? 저는 약간 또 이렇게 실용적인 사람이 되라 해서 은이 되게 실용적이잖아요. 근데 또 이 이름이 또 한문이 별로 안 좋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네. 은혜 은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좀 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지님 될 것 네. 같습니다. 은자로 은혜 은자가. 집이 불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난주 미국 시장은 정말 기록적인 한 주를 나타냈어요. 네, 지금 정말 이번 한 주는 너무 기분이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쵸. 어떻게 다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금년 26번째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금년에 45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만을 이미 기록을 한번 했죠. 근데 이게 한 달간 12% 기록 상승을 하면서 1987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12%가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보시면 지금 전체 3대 지수가 2%에서 3%까지 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도 7%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다우지수가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61% 즉 12,0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218일 만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3만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다우 100에서 1000까지 가는 데는 약 62년이 걸렸는데 그 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빨라졌고요. 2만에서 3만까지 다시 한번 가는데 약 2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대 상승 종목으로는 세일즈포스 그리고 홈디포가 가장 이 3만 포인트를 가는데 주력을 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년에는 7% 이렇게 올랐는데 이번 연도에는 과연 1년 후에 얼마나 오를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의 상승뿐만 아니라 뭐 전체 시장에 계속된 최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지금 상황에서의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계속 에너지 쪽 섹터가 좋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이 불거지면서 네.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 산업 업종이 대표될 수 있는데 월간 상승률도 또한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월간 37%, 그리고 금융 업종이 19%, 그리고 산업 업종이 18% 오르면서
월간으로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서 경기가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가운데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이동을 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또 이동을 했네요. 네, 추수감사절 당일에 네. 900만 명. 900만 명? 900만 명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분들이 이동을 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지금 왼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약 60%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마이너스 60%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0%지만 그만큼 지금 95%가량에서 60%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경기가 재개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표출이 되면서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파우치 박사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나 뉴이어이 다가오면 이동 제한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쵸.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고요. LA에서는 3주간 자택 대피령을 지금 발행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정말 힘든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가운데 지금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거의 경제가 정상 수준에 있었던 그 범주라면서요. 네네. 네. 저희가 20 이하를 계속해서 이 경기가 정상화된 그런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20 이하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빅스 지수가 네, 하락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도 추가적인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릴 그런 연말 쇼핑 이슈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사실 경제 상황이나 경기나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만 주가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최근에 가장 또 핫한 트렌드, 가장 주요한 이슈 가운데 연말 쇼핑 관련해서가 굉장히 핫한데요. 관련해서 또 오늘 전문가 모셨죠. 이영희 교수님과 함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연말 쇼핑 트렌드와 수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연말 쇼핑, 어떻게 두 분은 오늘이 사이버 먼데이고 지난주가 네.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네. 어떻게 직구 좀 하셨어요? 저는 네,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아마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네네네. 어떻게 교수님은 좀 하셨어요, 직구? 직구 하세요? 직구를 하는데 네. 저는 그 별로 물건이 필요 없어요. 저희 집은 유복하기 때문에 충족이 있는데 대신에 저희는 어저께 저희가 또 코스트코에서 네. 엄청나게 또 샀어요. 뭘 사셨어요? 이것저것 그로서리 예, 사는데 왜냐하면 또 코스트코에서 친절하게 또 이렇게 쿠폰이 왔어요. 아. 30만 원 이상 사면 또 뭐 2만 원 할인. 오, 그리고 또 저희 사야죠. 와이프가 놓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쓴 거 또 약간 11만 원인 것도 받았어요. 포인트를? 네. 그래서 아. 또 쓰냐고. 또 많이 샀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해서 이제 예, 코스트코 오늘 또 많이 사줬죠. 그래서 네. 그 기념인지 모르지만 또 금요일날 사상최고가 끝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연말 쇼핑 사실 이번에는 좀 덜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대 규모 나타나고 있다고 최대 규모죠. 기사가 많이 나고요. 다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는데요. 오프라인 합한 거는 3에서 5% 정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네.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보면은요. 다만 이제 오프라인을 보면 올해는 많이 아예 문을 닫은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장 자체를 아예 문이 닫고 온라인으로만 가는 곳이 워낙 많은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네. 이번에는 가더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젊은 커플이 있으면 여성분들이 뭐 구두 사고 핸드백 살 때 옆에 졸졸 쫓아다니잖아요. 네, 쫓아다니잖아요. 요즘에도 근데,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좀 결혼하신 분들은 쫓아다니기 힘드니까 저 구석에 앉아 있잖아요, 소파에. 카드 주고. 네, 그걸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인구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쇼핑몰 몰에 가더라도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인구가 52%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BOPIS라는 게 요즘 유행어입니다. 그게 뭐예요? BOPIS라는 건데요. 부킹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냐면 PIS가 픽업을 인 스토어죠. 스토어에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픽업하기 때문에 제가 MBC 뉴스인가 어디서도 봤는데 그 뉴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한 다음에 주차장에 있으면 아예 그 샵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래.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일하신 분이
예를 들어 베스트바이에서 TV, LG 삼성 TV를 갖고 네. 차익까지 실어줍니다. 이게 BOPIS거든요. 조금 더 빨리 픽업할 수 있는 네. 게 네. 워낙 좀 오래 걸리게 너무 길어지면 오래 걸릴 수 그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요즘 보면 참고적으로 보면 또 특정 상품들은 아예 그 물건이 솔드아웃 됐기 매진 다 팔렸기 때문에 막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찾아가. 그러려면 할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물건 그쵸. 받으려면.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완전히 솔드아웃 된 것이 소위 그 엑스박스 X랑 S 시리즈 예상했었잖아요. 네, 예상했었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가 완전히 네. 매진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별로 해서 재고를 찾아주는 거예요, 동네. 네. 그러면 두 시간짜리까지 막 찾아가야 돼요. 그 재고 끝나면 바로 또 가서 싸우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온라인 매출만 보면 이번 쇼핑 시즌에 33% 정도 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어찌됐건 올해 전체적인 온라인 매출은 압도적으로 증가해서 33% 정도 연말까지 나올 가능성이 일단 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수감사절 당일만 하더라도 작년에 대비해서 보니까 뉴스 기사에 네. 22% 넘게 맞습니다. 증가가 됐다. 네네. 뭐 51억 달러의 매출이 네네. 발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로 넘어오면 사이버 먼데이에도 최대 매출에 맞습니다.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얼추 한 130억 달러 정도까지 나올 거로 같고요. 뭐 네. 최소한 100억에서 130억 달러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이버 먼데이에서 지금 보면 최대 아마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나서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까지 내일 오후 한 11시 날짜별로 다르지만 그래서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최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갈수록 이제 사이버 먼데이랑 블랙 프라이데이랑 약간 그 많이 또 땡겨서 주문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먼데이 많이 쏘죠. 그리고 이제 이거 사이버 먼데이에서 해결이 안 된 거가 이제 박싱데이라고 해갖고 요즘은 처음에는 캐나다나 유럽에서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네. 요즘 미국에서도 박싱데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2월 26일. 그때 이제 막 절찬리의 마지막 네, 마지막 남은 것들은 좀 상상 이상으로 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네. 뭐 박싱데이까지 해서 하는데 전통적으로 전자제품은 딱 요 날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HP 노트북이나 델 네. 노트북이 엄청 많이 팔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녁 6시에도 사이버 쇼핑데이 살만한 주식들 그런 것들 얘기 오늘 밤 저녁 6시에 이 자리에서 하거든요. 오늘 이제 특별히 편성된 온라인 네네네. 네, 강연이 있죠. 저랑 장수 부분이 여기, 네. 여기서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신 분 네. 사실 시간이 없더라도 만드셔야죠. 네.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요. 저희 네. 유튜브와 채널K 플레이어 네, 창으로도 맞습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시부터 8시 반까지 오늘 이제 미주미 가족분들이 함께 지금 시즌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핑을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온라인 쪽에서 하다 보면은 편하게 네. 네. 노트북이나 PC로 하기보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 쇼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규모가 엄청나게 지금 늘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네. 약간 스마트폰을 통한 주문이 아직 좀 비중이 작아요. 그래도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39%, 40%를 넘는 것이 주문이 스마트폰에서 나올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알리바바의 그 싱글데이 같은 경우에는 네. 95% 정도가 모바일에서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에서 70% 정도 모바일에서 하거든요. 미국은 약간 더 늦지만 미국은 지금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스마트폰은 좀 많이 되겠고 그것은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약간 노트북이라는 거는 더 많이 썼거든요. 그럴 때 그 네. 익숙한 것도 있겠고요. 큼지막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어찌됐건 올해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통한 주문이 워낙 많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가 극명히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오프라인 매출은 최소 25% 정도 마이너스일 겁니다. 오프라인 대신에 온라인을 다 커버하는 거죠.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소매 쪽에 이커머스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차트만 보더라도 네. 꺾이는 각도가 엄청나게 가팔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화면은 그 급히 추가를 했는데요. 네.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수요일 날 방송할 때 여기 나왔을 때 여도네커께서 이 방송에서도 토요일 날 그 월요일 날 이거 저희 특집 그 강의할 때 걸 미리 좀 말씀해 달라. 그래갖고 요걸 넣었습니다. 이 화면이. 왜냐하면 오늘 이 화면을 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미국 내 이커머스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2019년에 12%였는데 올해는 16.1%로 4%포인트가 급증한 거잖아요. 네. 오늘 이 얘기를 한 3, 40분 더 이 얘기만 할 겁니다. 근데 이거가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결론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러시잖아요. 이제 살 사람들은 다 이커머스로 사고 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쵸. 다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마존 올라갈 거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된 ETF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게 뭐 있겠어요 얘기하지만 그쵸. 이 그림만 보시면 2019년에서 12에서 2020년 16.1인데 이게 100%는 죽었다 깨나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커머스의 그 리테일 소매 영업에서는 가장 큰 거가 이런 게 들어가죠. 자동차 주유하는 거.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걸 어떻게 이커머스를 할 수 없잖아요. 결제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결제는 여기 이커머스가 아니라 네. 그 안에서는 그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포함 안 되고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내 기름을 미리 뭐 결제 넣을 수 없잖아요. 네, 물리적인 거니까. 예, 물적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도 있죠. 병원. 내가 병원 가서 치료를 직접 그러니까 화상으로 하는 거 있지만 내가 여기 직접 드레싱을 해야 된다. 안 되잖아요. 머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잖아요.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0%는 안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면 한 60% 정도 갈 거라고. 전체 산업 영역에서 보면 이커머스가 가능한 비중이 그 정도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거가 참고적으로 여기서 상식적으로. 아,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미리 다 말씀드리는데 미국 내에서 소매 중에서 가장 큰 소매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가장 큰 소매. 그래서 맞춰보세요. 아실 분 계실지. 홈디포? 뭐? 아니요. 집... 소매 그런 물품? 분야 중에, 섹터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차지하는 거. 뭐지?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도 사고 팔고가 다 소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게임을 많이 사건 하더라도 우유를 많이 사건 간에 자동차인데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단가가 다르죠? 아, 자동차가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웬만한 게 5만 불이거든요. 미국에서. 5만 불이고 수축하면 10만 불만 나가잖아요. 10만 불짜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소매에서 최고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100%까지 갈 수 없는데 이따 저녁 때 말씀했지만 가장 크게 변화하는 거가 자동차 소매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커머스, ETF도 얘기하고 아마존 얘기하면 아,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성장 다 끝났다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 뭐냐면 이커머스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아직 시작도 고작 16%라는 거예요. 고작 16%. 시작도 안 했다는 거가 저희 주장이고 그게 월계의 시각이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 쪽이 엄청나게 빠르게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거 당연하죠. 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많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겠고요. 그래서 뭐 부유층이 됐건 일반인이 됐건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비중이 95%, 97%까지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간편 결제는 훨씬 더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은 중국 사람이 안 오지만 별로 안 오지만 중국 사람이 많이 올 때 보면 제가 택시에서도 봤어요. 택시에서도 알리페이 받는다고. 그냥 다 되게 그러니까 택시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웬만한 데 보면 화장품 파는 데 보면 다 알리페이 받습니다. 엄청 써놨잖아요. 그게 다 간편 결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다만 중국, 한국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머징 마켓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이 재야 되는데 오프라인 건너뛰는 거예요. 아예 건너뛰고 온라인 쪽으로만 더 사회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커머스 시작도 안 했다. 지금 중국 관련해서 이런 뭐 이커머스 관련된 기업들이 참 많은데 하나만 딱 찍어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관련한 ETF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MCHI라는 ETF예요. 네, 이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에서 대표적인 MSCI에서 하는 차이나 ETF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EWY 같은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거랑 똑같이 중권은 MCHI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흔히 얘기해서 상해 무슨 50지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모건 스탠리의 그 인덱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하실 만한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리겠고요. 주가로 보면 올해 들어서 벌써 28% 올라갔고요. 이걸 보면 월간 지금 6%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라죠.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한 ETF를 봤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범위를 넓혀서 관련된 지금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 리테일 쪽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또 ETF 종목은 저희가 요거 예전에 언급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자주 말씀드리고 오늘 저녁 때도 말씀드릴 ETF 중에 하나인데요. 심볼이 쉬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인데 여기서 그냥 I랑 E를 뺀 겁니다. 그냥 뒤에 몸을 슬쩍 네. 뒤에 뺐어요. ONLN인데요. 네. 이 ETF는 특성이 말씀드리면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그 3093인가요? 우리 영문에서 다 보시면 되는 네. 것들인데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주요한 그런 이커머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아마존이 있죠. 네. 아마존이 한 주에 지금 3,100달러, 200달러 가니까 한국 돈으로 3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젊은 분들, 젊은 직장인들, 지금 대학생분들 이런 분들은 네. 한 주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존을 포함하면서 수많은 전 세계 온라인, 아까 말씀드린 이커머스 시작도 안 했다는 그런 믿음을 한번 그쪽에 뭐 그럴듯해 보이면 제가 봤을 때 최상의 ETF는 EONL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24%니까 네 개 중에 하나는 벌써 이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밖에 알리바바나 됐건 추이. 추이는 여기 다섯 번째 있는 주식인데요. 네. 추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반려견 기업이거든요. 반려견요. 네. 근데 요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저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250%가 매출이 늘어난 거가 반려동물용 용품입니다. 아. 네, 그게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올해 큰 트렌드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런 추이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좋은 ETF. 그래서 이커머스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믿으시면 네. 이거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영문 글로벌 통해서 해외 ETF 탭을 클릭하시면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티커만 기억해 두셨다가 추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온다면 우리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네네. 아마존의 현재 주가는 좀 높아요. 사실 한 주당 가격이 3,195달러이고 뭐 지금은 주가가 좀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이게 뭐 한 주당 350만 원 되는 네, 거잖아요. 좀 값이 나가죠. 네. 값이 나가는데 이제 이 그림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우리 주린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수많은 주린이 분들. 이건 저는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꼭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화면 보시면 아래쪽의 그림이 주가입니다. 주가. 네. 주가의 흔히 여러분 일봉이잖아요. 일봉이요. 근데 주린이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린이 네. 분들은 주가 자체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주가 자체를 뚫어지게 연구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보고 일봉 보고 주봉 보고 분봉 보고 또 거래량 보고 또 5일선, 21선, 61선 그것도 아니면 무슨 5분봉, 6분봉, 10분 만들어서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주린이의 특성이고요. 주린이 특성. 이제 경험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이거 테크니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는 그런 분들은 펀더멘털을 중시하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면이거든요. 위에 있는 것이 목표 주가거든요. 네. 목표 주가를 모든 목표를 찍을 건데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또 모르신다. 왜냐하면 우리 그 영웅님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것저것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임영웅 씨가 영웅문을 선택한 진짜 탁월한 선택인데 이런 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다른 증권사에 없는 겁니다. 네. 이 글로벌 HTS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영웅문 있죠. 영웅문도 마찬가지인데 글로벌 거 말씀드리면 0601이라고 치시면 돼요. 그런 종합 차트가 나오면 기타 지표가 있거든요. 기타 지표에 목표 주가, 적정 주가 다 나오는데 목표 주가를 같이 그리시면 목표 주가만 보고 주식 투자하는 게 오히려 정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튼 요번에 전체 100이란 매출이 나오면 40% 이익은 전부 다 아마존에 갑니다. 지금 미국의 전체가 그만큼 아마존의 어떤 거의 독주하는 모습이 맞겠고요. 그래서 제프리스도 지금 탑 두 개를 얘기했는데 그중 하나를 아마존을 얘기했습니다. 월가에서도 36명의 매수 한 명 보이는데 이것도 전부 다 영문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가장 높게 최근에 제시된 곳을 보면 한 4,100달러 수준이 가장 높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갭이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른 종목들의 상승을 뒤로 하고 아마존을 좀 쉬어갔다는 점을 좀 계산을 해본다면 아마존의 현재 구간에 있어서의 매력도가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욱더 편안하게 이제 소비자들도
관련한 제품을 살 수 있고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지금 B2C 또 개별 레이블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진짜 네. 또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이거 너무 다 말씀드리면 네. 안 되는데 제가 네. 종목으로 오늘 말씀은 다 못 드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는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주자가 그랬잖아요. 오늘 진짜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재방송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농담이고요. 말씀드리면 이커머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첫 번째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가 엄청 자동차.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지만 자동차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네. 그쪽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워낙 종합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알리바바 종합 채널을 갖고 있는데 지금 또 시작도 안 한 그런 분야가 있어요. 시작도 안 한 분야. 그게 바로 여돈 앵커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SNS입니다. SNS.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런 거죠. 카카오든 여러 번 하시잖아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물 주고받기 그쵸.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가 예를 들면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라고 왓츠앱에서는 왓츠앱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서비스를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먼저 중국이랑 먼저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라인이 시작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체에서 보면 아까 16%가 점유했다고 네. 그랬는데요. 아직 소셜미디어는 3, 4%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최고의 아마 채널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회사. 핀으로 시작하는 회사. 핀터레스트. 예, 저는 말을 안 했지만 그런 회사들. 그리고 다양한 SNS에 관련된 플랫폼이 엄청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든 것들 다 녹아서 다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단시간 잠깐 말씀드렸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아마존을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고요. 두 번째가 제가 프리스한 거가 SC입니다. SC라는 회사는 수제품을 거래한다. SC가 딱 뭐냐면 여동원 앵커님이 하시는 사업 분야가 딱 이겁니다. 아. 액세서리라든가 수제품 이런 것들, 수공예 용품. 아, 저 제가 어디서 이거 봤나 했더니 저 여기 입점을 한번 해보려고 맞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쇼피파이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주얼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다 쇼피파이 통해서 막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SC가 딱 그런 걸 하는 회사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SC라는 것들이 잘 많이 팔릴 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올 봄에 나오는 발렌타인데이 때 이런 게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자연스럽게 팔려요. 왜냐면 부담 없이 친구들 뭐 목걸이도 사주고 지갑도 사주고 어머님한테 뭐 사주고 애기한테 뭐 애들한테 예쁜 목 귀 뭐죠 그 헤어밴드 이런 거 사주잖아요. 그런 거 하는 데입니다. 그게 저에게 이제 워낙 관심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에요.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11%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이나 저희는 전부 다 해외 언론 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시각을 좀 같이 넓히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온라인 관련된 리테일 회사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회사들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네네.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내용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리테일 시장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오늘 밤 6시에는 지금 사실 저희가 한 30분 정도밖에 이야기 못했는데 2시간 넘게 관련해서 또 집중적으로 이 두 분께서 참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6시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시장 체크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지표는 ISM 제조업이 11월 1일 날에 있고요. 네. 이번에 금요일 날 그 11월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몇 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 아마 관심 있는 것이 준비디오 그 정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계속 네. 업그레이드되고 있거든요. 더 편해졌어요. 키움증권 MTS에서 바로 프리미엄 신청하면 바로 미주미가 제일 먼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래서 7일 무료 이벤트도 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용하시면, 예,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종목 발굴은 룰루레몬. 네. 아. 룰루레몬. 룰루레몬 뭐 저희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던 레깅스계 샤넬이죠. 아, 샤넬인데 전 옷도 많은데 네네. 남성 옷들 많아요. 재킷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진짜 좋은데요. 저희가 이것도 수차례 했고 8월 19일 날 처음에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 했으면 벌써 18%인데요. 늦지 않았다. 네. 늦지 않았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룰루레몬의 선호도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10대 있죠. 10대 네. 여성의 학생. 네. 10대 여성 학생의 스포츠류로는 다시 말씀드려요. 10대 학생, 10대 여학생만 봤을 때 보면 스포츠류에서 나이키를 이겼습니다. 네, 10대 여성, 학생, 10대 여학생. 식당사기 이거 좀 비싼데?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싸고 싸고 간에 네. 그 부류에서는 선호도가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 선호도가 1등을 한 거가 나이키 리그 룰루레몬 1등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변화를 좀 주목하시면 그러면 말이 되고 네. 이렇잖아요. 한 3년 전만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무슨 좀 제 주위에서 찾아봤어요. 어떤 며느리가 이런 걸 입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오면 그게 뭐노 그렇게 딱 했던 분들이 지금은 그 애기 엄마들 싸야 되시면 요즘 룰루레몬이 하더라도 레깅스 딱 붙는 거 많이 입고 지금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네. 그게 사회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주 오늘의 종목 발굴은 룰루레몬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